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은 50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었죠. 저희 제작진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벌크와 파갈로아, 이 철학은 1960년대에 생산이 되었던 외관으로 보이는군요. 굉장히 녹슬고 초라해 보이지만 살짝만 손보면 어느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들과 함께 이 차를 한번 수리해볼게요. 저희가 작업실까지 가져오는데 유리창이 다 깨져버렸네요. 아니 괜찮아요, 새로 갈면 되니까. 보시면 이쪽 타이어 깨지고 여기는 타이어가 없고, 그리고 차량 곳곳에 잔기스와 스크래치가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바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휠은 괜찮아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한쪽 테일램프가 없는데 이거를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상처 부위를 복원해 줄 건데 먼저 모든 문짝을 떼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짝 내부에도 스크래치가 많이 가있죠. 오, 근데 엔진은 최상급이에요. 오일 같은 것만 갈아주면은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GT5의 새로 나오는 신규 차량들도 엔진 퀄리티가 이 정도로 좋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차 중에서 엔진 퀄리티가 거의 제일 좋아요. 내부 시트도 뭐 먼지 청소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뒤쪽 트렁크도 양호하고, 이게 진짜 완전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보관 상태가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휠을 분리해야 되는데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라이노 탱크. 제가 바퀴를 한번 뽑아볼게요. 아이고, 출발. 됐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퀴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엔진의 불이, 아이고 세상에나, RCB 물대포 발사, 빨리 불을 꺼야 돼요. 빨리. 보시면 휠 상태가 되게 좋네요. 제가 특수 약품을 이용해서 이 휠을 깨끗하게 치려줍니다. 이렇게 칙. 보시면 훨씬 더 반짝반짝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때 당시 타이어는 구할 수가 없었고요. 따라서 국산 타이어를 대충 끼워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도색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먼저 자동차에다가 특수 약품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내부에는 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겉에만 뿌려야 됩니다. 겉에만 이렇게 촥촥촥촥.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도색을 할 거예요. 스와이트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지금 대략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랑 이쪽이랑 다 해야 돼요. 오마이갓, 지금 대략 3시간 정도가 지났군요. 도색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 녹이 문제예요. 녹. 제가 특수 약품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위에다가 휘발유를 부어줄게요. 콸콸콸콸 콸콸콸콸콸콸콸. 보시면은 깨끗하게 도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나저나 이쪽에 돌방이 있네요. 제가 망치를 이용해서 찌그러진 것을 복원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동차에 찌그러진 부분을 다 없앴고요. 그리고 제가 문짝도 다 도색을 해봤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맞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해변에 있는 모래를 퍼서 용광로에다가 모래를 넣으시면 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테일램프도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업계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차량 내부를 한번 청소해볼게요. 아, 정말 힘들군요. 일단은 뒷정리는 이분들이 해줄 거예요. 거기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아,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다음에는 내부 청소를 해볼게요. 먼저 시트에 있는 먼지들을 다 닦아줍니다.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빨아들여주고요. 잠깐 10분간 휴식.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이제 엔진 점검할 시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군요. 아, 보시면 전선이 끊어졌네요. 제가 그렇다면 납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일반인들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지금 특별히 손볼 건 없고요. 엔진 오일만 갈아드릴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차량 하부를 점검해볼게요. 아, 여기에 문제가 또 있네요. 이게 오래된 차들이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 차량 하부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아, 지금 구동계열 쪽에 나사가 다 지금 망가져가지고 이거 새로 갈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량 복원 작업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할 일은 이 차를 테스트해보는 것 뿐이죠. 이 차가 만들어진 게 1969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차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2022년.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이 자동차의 첫 시동 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악셀을 밟아볼게요. 준비하시고 풀악셀. 아, 이게 옛날 차라서 그런지 확실히 속도가 느려요. 저희가 복원 작업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차 자체가 느린 겁니다. 48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 최고 속도가 대략 한 79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따지면 127km 정도예요. 이 차가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훌륭했습니다. 실용적인 외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도 클래식하고 이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라트립트 하이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드레일을 박았으면 진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제가 서울 한복판을 이 클래식카를 타고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만 쳐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바로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왼쪽. 아이쿠, 이게 차체가 되게 불안하네요. 보시면은 서스가 진짜 물렁물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드리프트. 그렇지, 클래식한 드리프트. 자, 이제 시운행은 끝났고요. 이 차는 이 차를 진짜로 원하는 주인분께 저희가 인계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클래식한 자동차를 50억에 산다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여성분에게 이 차를 50억에 팔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